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랜만에 일산 풍동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촬영을 한 게 벌써 4개월 전이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나? 깜짝 놀랐는데 여기 와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분양 속도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분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되지 않았어요. 작년 7, 8월경쯤에 처음 오픈해서 쭉 온 건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12개동 96세대 중에 90%가 분양 완료가 됐다는 거. 빌라에서는 정말 빠른 속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부동산 시기가 참 좋지 않았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임에도 정말 빠른 속도로 분양 완료가 됐다는 거,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택했다는 거는 이 집이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 선택할 만한 요소들이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몇 세대 남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낫다, 가장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세대를 4개를 촬영을 할 건데요. 일단 1층 테라스, 그 다음에 일반층 하나, 이렇게 두 개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 복층 두 세대는 각각 하나씩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일산 풍동 좀 입지가 괜찮은 곳 어디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일산에는 신축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공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산 풍동이 유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입지도 좋고 또 집 내부 구조도 훌륭합니다. 또 인테리어도 그렇지만 안에 수납도 정말 잘 돼 있는 대단지 현장이니까요. 영상 보시고 또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집은 1층 테라스 타입, 그 다음에 일반층 타입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복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일산 풍동의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녀 세대만 남아있고요.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집은 1층 테라스 타입, 그리고 3층에 일반층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입지 조건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 경의중앙선 풍산역 도보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풍산역 맞은편에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도 도보 이용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초중고도 다 2km 안에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쉽게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조건 자체는 일산 신축빌라 중에서 가장 원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앞에 13차를 새로 오픈을 했어요. 며칠 안 됐는데요. 그 13차는 이제 최근에 분양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11차 단지보다 평균 분양가가 약 1억 정도 더 높습니다.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11차보다 13차가 가격이 1억 정도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일산에 있는 신축빌라를 찾으신다면 새로 지은 집도 좋기는 하지만 가격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11차의 자녀 세대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은 이렇게 필로티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요. 바깥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일단 세대당 한 대씩 무조건 100%는 충족이 됩니다. 가끔 저한테 이제 두 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신축 빌라 준공이 세대당 한 대가 충족이 돼야지만 준공이 나기 때문에 보통은 세대당 한 대로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두 대는 아쉽게도 개별적으로 남는 공간에다가 대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건물 앞으로 들어가기 전에 뒤를 보면 뒤에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뒤쪽으로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뒤쪽 탑승은 계단이 없기 때문에 뭐 유모차나 휠체어, 자전거 등 이용할 때는 편리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앞쪽으로 돌아가서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는데 앞쪽은 계단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을 6칸 올라가야지만 탑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끔 엘리베이터 탑승을 할 수가 있겠죠. 엘리베이터는 타지는 않고요. 여기서 한번 어떤 크기로 만들어 놨는지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도 문이 있죠.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넓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1층 테라스 타입의 전용 면적은 21평이고요.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9평입니다. 자, 먼저 세대 현관인데요. 세대 현관은 살짝 여유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양쪽에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수납장은 걸터 앉을 수도 있습니다. 좀 낮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신발도 신을 수 있고요. 아래쪽은 다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다섯 칸이니까, 자, 여기 빼고요. 기본적으로 신발 수납은 좀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쪽에는 큰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일괄 수동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도 한쪽에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을 올려 두시면 되겠죠. 자, 들어와서 우측에 첫 번째 방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방 크기는 3400에 2700이 좀 넘으니까, 예, 첫 번째 방 괜찮은 크기의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침실로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삼성 캐슬의 특징이죠. 이렇게 매립형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겨날 신축 빌라들도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확보해 보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칸의 매립형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에서 보는 뷰, 예, 주차장 뷰이기는 하지만 뻥 터져 있습니다. 이 앞은 가게입니다. 식당인데요. 낮 시간에,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차들이 좀 들어오는 거 빼고는 이 앞이 차들로 꽉 막혀 있지는 않아서 제가 여기를 꽤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앞이 주차장이라도 차들이 너무 많아서 보기 싫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참고를 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조절기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요.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는 아파트처럼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통로 구간은 다 친환경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웨인스코팅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이쪽에 또 다른 방이 있어요. 두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역시 있고요. 첫 번째 방하고 방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방입니다.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에 딱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세 칸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두 번째 방에서 보는 뷰도 첫 번째 방하고 똑같습니다. 창이 다 이쪽으로 나 있어서 거실 방향입니다. 그래서 뷰는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맞은편에 있는 방이 안방입니다. 에어컨 역시 있고요. 자, 안방 크기는 3300에 3600 정도 되는 방입니다. 굉장히 큰 안방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사이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안방은 수납 공간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쪽에 매립형 붙박이장이 네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았을 때 맞은편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여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 자체도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쪽은 행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다가는 옷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맞은편에 있는 수납장에는 이불 등을 수납하시면 되겠죠. 드레스룸 안쪽에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 이거 개인적으로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공간에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이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요. 칸막이로 분리는 되어 있고요. 안쪽은 또 우드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여유 있는 안방 욕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실들은 다 봤고요. 자, 이쪽에 멀티룸이 하나가 있어요. 멀티룸에는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침실로 못 쓰는 공간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를 침실로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거실하고 터놨습니다.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원하시는 폴딩도어라든지 이렇게 가벽처럼 설치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지금 분양사무실은 이렇게 터놨습니다. 그래서 터져 있는 채로 쓰셔도 되고요. 나는 여기를 이렇게 좀 분리된 느낌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폴딩도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티룸을 먼저 봤고요.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양변 뒤에는 비데 있고요. 자, 그리고 세면대 안쪽으로 해서 샤워 공간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문이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안쪽에는 우드 타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욕실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끝까지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의 폭은 4700인데요. 만약에 이 옆에 멀티룸까지 연장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거실의 길이는 7m가 넘어갑니다. 거의 8m 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터져 있는 채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분리해서 쓰셔도 좋겠죠. 안쪽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도 개방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실에도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 다 있고요.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요. 이 앞에 식당 주차장이다. 제가 첫 번째 방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연 설명은 거실 쪽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뷰가 전반적으로 터져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자, 측면 창을 보면 아치창 3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창은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 있고요. 여기는 1층이라서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테라스를 먼저 볼게요. 자, 비가 오니까 제가 나가보지는 않고요. 크기는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안쪽까지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이 테라스입니다. 뭐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면적이 테라스를 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 수도하고 전기 콘센트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측면 쪽 뷰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쪽은 뭐 집이 따로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테라스 바깥쪽 측면 뷰는 괜찮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테라스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은 가로 세로 폭이 거의 4m 정도? 4m가 조금 못 되기는 하는데 충분히 넓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개방감이 느껴지는 주방 공간인데요. 이 주방 스타일은 이렇게 추가 식탁을 놓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딱 알맞게 예쁘게 쓰려면 4인용이 맞고요. 조금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6인용까지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식탁 자리도 따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수납장을 이렇게 채워놨는데 이쪽은 뭐 혼밥처럼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맞은편은 상부장을 없앴어요. 이쪽 뷰가 좋으니까 창을 크게 내놔서 개방감을 살렸습니다. 요거는 잘한 선택이겠죠. 왜냐면 이쪽에 뭐 집이 있거나 건물로 막혀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지금 측면으로 보는 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부장을 없앴지만 정면 쪽 예, 상부장 하부장 다 채워져 있고요. 측면에도 이렇게 혼바처럼 쓸 수 있는 여기 수납장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 활용하면 그래도 주방의 수납이 이쪽 상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편입니다. 여유 있게 잘 만들어 놨고요.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이고 개수대 있습니다. 설거지 하면서 아까 풍경을 한 번씩 보시라고 이쪽에다 개수대를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사계절을 다 변화를 느낄 수 있으니까 이쪽에다 창을 크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후드는 이 위에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3구 전기레인지가 메인 쿡탑입니다.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예요. 2구는 인덕션, 1구는 하이라이트 제품이고요.
자, 여기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보면 하이라이트 1구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 쿡탑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 3대 기본 옵션이고요. 마지막은 여기에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이렇게 삼연동 중문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 다용도실 공간도 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상당히 넓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한쪽에는 2구 가스레인지도 있습니다. 보조 쿡탑 있고요. 위에 환기창도 커다랗게 있으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요리는 문을 열어두시면 되겠죠. 자, 세탁기 건조기 정면에 세워두고도 공간이 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김장을 해도 좋을 정도, 그 정도 사이즈는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1층 테라스 타입을 제가 먼저 봤고요. 위에 올라가서 3층에 가서 남은 일반 층 중에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는 타입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까지 촬영하고 오늘 1편은 마무리하고요. 2편은 이제 남아있는 복층 중에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거, 요두 개를 각각 또 촬영해서 소개를 할 거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남은 일반층 타입 중에 요 세대가 참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는 타입이라서 일반층까지 소개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복층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0.8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8평입니다. 세대 현관은 테라스 타입하고 똑같죠? 양쪽에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아래쪽 다 띄엄 시공이 되어 있고, 한쪽에 수납장은 또 걸터 앉아서 신발도 신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좀 레벨이 낮습니다. 그래서 걸터 앉아서 신발도 신을 수 있고요. 세 칸, 그리고 맞은편에 두 칸. 이렇게 해서 다섯 칸의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1층 테라스 타입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일단 중문이 달라졌는데요. 여기 일반층 타입은 여닫이 문입니다. 자, 들어오면 한쪽에 일가수등 버튼 설치가 되어 있는 건 똑같고요. 안쪽에 인테리어, 이 통로 구간이 전부 웨인스코팅 되어 있고 친환경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것까지 같습니다. 다만 바닥은 좀 다르죠. 1층 테라스 타입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포쉐린 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쪽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방의 크기는 1층 테라스 타입이나 지금 여기 일반층 타입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면적이 한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각 침실이나 이런 공간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내리평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 있는 거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공간마다 아파트처럼 온도 조절을 할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이제 좀 특이해지는 건 여기에, 그러니까 통로 구간에 다용도실이 하나가 있는데, 다용도실이 여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구조가 특이한데요. 이쪽 다용도실이 공간이 꽤 나옵니다. 이렇게 각이 져 있기는 하지만 각이 져 있어도 공간 자체는 안쪽으로 수납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를 세탁실로 쓰셔도 좋고요. 안쪽에, 그러니까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을 세탁실로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다용도실이 그냥 이쪽에다가 세탁기를 설치해서 여기는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 쓰고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은 주방의 연장 공간으로만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따가 안쪽에 가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방이 안방입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테라스 타입하고 이 침실의 공간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방의 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 샤워 공간,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우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문은 여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원하시면 뭐 여닫이 문이든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 타입의 드레스룸은 안쪽으로 공간이 꽤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1층 테라스 타입은 맞은편에 붙박이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붙박이장은 없습니다. 그냥 요 드레스룸 공간이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수납은 뭐 1층 테라스 타입이나 여기 3층에 일반층이나 충분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안쪽에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안방에서 수납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꺾인 구조라서 자, 들어오면서 안쪽까지 오면 바로 거실이 아니고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야지만 거실 주방이 나옵니다. 조금 독특한 구조죠. 자, 여기에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방 크기는 침실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드레스룸 공간,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양쪽으로 열리는 미닫이 포켓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드레스룸처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안에 공간이 많이 큰 건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꺾여 있잖아요. 그 꺾인 구조를 살려서 여기에다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안쪽에 수납 공간은 많이 큰 편은 아니지만 그냥 기본 수납 정도가 가능하다, 이 정도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인 구간을 따라서 가면 거실 주방이 나오는데요, 여기 라인, 이쪽 꺾인 라인의 공간이 좀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쁜 또 인테리어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쭉 설치해서 이쪽을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뭐 화분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공간에다가 그렇게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튼 이제 취향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인 욕실이 있는데 메인 욕실도 안쪽이 살짝 이렇게 꺾여 있죠. 양벽이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 이렇게 차례대로 있는데요, 여기가 살짝 꺾여 있기는 해도 안에 샤워 공간이 뭐 성인이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자, 꺾여 있다 보니까 여기 메인 욕실에 이 공간 자체도 이렇게 샤워 공간이 살짝 꺾여 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가 조금 독특하죠.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은 1층 테라스 타입이나 지금 여기 일반층 타입이나 뭐 넓은 건 말할 게 없습니다. 여기도 충분히 넓은 거실로 잘 만들어 놨어요. 이 공간이 4m 70 정도 되니까 1층 테라스나 여기나 공간 자체는 거실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링 팬이 있고 그리고 위에 전열 교환기, 에어컨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치형 창이 측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는 역시 환기가 가능한 창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번에는 이쪽 측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치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1층 테라스 타입이 더 낫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하나 달라진 거, 여기는 지금 파벽으로 이렇게 아치창 라인을 시공을 해놨어요. 이것도 1층 테라스하고 좀 다른 점이죠. 느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파벽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요. 자, 일반층 타입의 방향은 동북향인데요, 거의 뭐 동향에 가깝습니다. 북향은 이쪽이에요. 건물 쪽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거의 없고 그냥 다 동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가 동쪽, 20%만 북쪽에 살짝 치우쳐져 있다, 뭐 이런 경우 보통 그냥 동향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정면 기준으로는 동북향이 맞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도 앞이 주차장 라인인데 다 터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층이다 보니까 주차장 라인을 보더라도 좀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니까 1층보다는 좀 불편함이 덜할 수는 있습니다. 1층은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주차장이 보이니까 뷰는 터져 있어서 좋은데 차들이 막 바로 보여서 좀 그렇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3층이니까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뷰는 터져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뒤에 주방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주방도 일단 요 폭은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앞쪽으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주방 공간인데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로로 4인용 식탁을 놓으면 딱 맞기는 해요. 그게 가장 예쁘기는 할 건데 지금 이 라인 자체가 좀 길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세로로 뭐 6인용이나 8인용을 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놔도 거실 쪽을 크게 침범한다 이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실의 폭이 굉장히 요 라인이 넓거든요. 그래서 4인용을 놔도 좋지만 이렇게 세로로 길게
뭐 6인용, 8인용 식탁을 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 식구수에 맞게,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테라스 타입하고 좀 틀리게 안쪽에 수납 공간이 이 주방에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많다 이런 느낌은 조금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층 테라스 타입은 D자로 주방이 생겨서 이 한쪽에 또 별도의 수납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타입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안쪽에 그냥 상하부장 있는 정도,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 하부장 있는 정도, 요 정도니까 1층 테라스 타입보다는 주방의 수납이 살짝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용도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 있죠, 여기를 주방의 연장 공간으로 꾸며서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안쪽에 보조 주방으로 쓸 수 있도록 이곳 가스레인지가 있는데요, 이 공간도 꽤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행거 같은 거 다 설치해서 주방에 추가 연장 공간으로 이 다용도실 두 번째를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다용도실 1번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주방의 수납 공간은 충분해지겠죠. 이 메인 쪽에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안쪽까지 활용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냉장고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요, 1층 테라스 타입에서 보셨겠지만 냉장고 세대는 기본 옵션이고요,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개수대 위로 해서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픽스창, 채광창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레인지 후드가 이번에는 천장에 붙어있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레인쿡탑 3구 전기레인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층 타입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빌라에서 우리 보통 뭐 3베이, 4베이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 구조들을 많이 보는데, 여기는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거실 주방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꺾어서 들어와야지만 보이는 이런 구조라서 이런 독특한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일단 여기도 원래 계약은 이제 됐다가 해약이 다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구조 좋아하시는 분들, 이 한 세대 남아 있으니까요, 테라스 타입 그리고 일반층 타입 영상 두 개 다 비교해 보시고 나와서 또 실제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남아있는 복층 타입 두 개를 소개할 건데요, 그 영상들은 또 각각 하나씩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복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영상까지 쭉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